당신과 함께할래요. 내 모든 걸 감싸줄 사람 오로지 당신뿐이죠. 전국 탑텐 가요쇼는요, 영텐들의 선선한 무대로 이렇게 막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김병천입니다. 세상에는요, 참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노래가 있어도 그 다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죠. 마음에 드는 노래도 있고, 내 기분에 맞는 노래도 있고, 또 내 정서에 맞는 노래도 있는가 하면, 또 나와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그런 노래들도 있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대부분은 처음에는 그냥 듣기에 좀 그랬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점점점 익숙해져서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유행가지요. 노래만 뭐 유행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는 옷차림도 유행이 있고요. 요즘에는 뭐 먹는 음식도 뭐 유행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유행어도 있습니다. 아마 요즘의 유행어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아마 백신 맞았어? 이런 것이 인사말 삼은 유행어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오늘 함께 하시면서 요즘에는 어떤 노래들이 유행을 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어떤 옷차림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박구인 씨의 나무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사랑이란 나무도 인생이란 나무도 행복이란 믿음의 나무도 멋있게 키워서 싶어 나를 당신의 사랑의 나무꾼 나를 당신의 사랑의 살아봅시다. 이별 당신 나는 당신의 아름다운 꽃이 되고 당신은 나비가 되어 우리 사랑 한번 해봐요.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우리 사랑은 변치 말아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며 살아봅시다. 이별 당신 나는 당신의 아름다운 꽃이 되고 당신은 나비가 한번 해봐요.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우리 사랑은 변치 말아요.
바쁜 하루가 가고 술집에 모여서 기분 좋아 한 잔, 기분 나빠 한 잔. 시간은 흐르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말도 맞는데 한 잔 두 잔 취해 똑같은 소리에 여기 날라 또 한 잔. 분위기 바꿨어 이차 가면 방울진 노래방 술 취해 부르는 노래소리 아찔한 오빠 짜라짜라짜짜 노래해요 동창이 커지도록 불러요 짜라짜라짜짜 춤을 춰요 발바닥 불나도록 뛰어요 또 바쁜 하루가 가고 술집에 모여서 기분 좋아 한 잔 기분 나빠 한 잔 시간은 흐르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말도 맞는데 한 잔 두 잔 취해 똑같은 소리에 목이 말라 또 한 잔 분위기 바꿔서 이차 가면 땅벌진 노래방 술 취해 부르는 노래소리 아찔한 오빠 짜라짜라짜짜 노래해요 목청이 커지도록 불러요 짜라짜라짜짜 춤을 춰요 발바닥 불나도록 뛰어요 짜라짜라짜짜 노래해요 목청이 커지도록 불러요 춤을 춰요 발바닥 굴러도록 뛰어요 발바닥 굴러도록 뛰어요 네, 전국 탑텐 가요쇼. 자, 오랫동안 우리에게 불려지는 노래들, 명곡들이죠. 그런 것들을 다시 재해석해서 전국 탑텐 가요쇼가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것이 콜라보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1969년에 발표됐던 참마저 전원적인 애수가 아주 진하게 깃들어있는 나훈아 씨의 노래죠. 바로 강촌에 살고 싶네. 참 명곡 중에 명곡이고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은 마이진 혜수 씨의 목소리로 강촌에 살고 싶네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해가 지면
슬프게 희미한 등불 밑에 모여 앉아서 다정한 친구들과 정을 나누고 흔내음 마시며 내일 위해 일하며 조용히 살고 팔아 강촌에 살고 싶네 새라면 하늘을 주고 꽃이라면 향기를 주겠지만 나는 사람이기에 믿음, 소망, 사랑을 드려요 이 세상에 당신을 만나 너무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Thank you 고맙고 감사합니다 Thank you 영원히 당신과 함께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내가 새라면 하늘을 주고 꽃이라면 향기를 주겠지만 나는 사람이기에 믿음, 소망, 사랑을 드려요 이 세상에 당신이 있어 너무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Thank you 고맙고 감사합니다 Thank you 영원히 당신과 함께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Thank you 나쁜 도둑놈이야
하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세월이 내 시간을 다 훔쳐가서 조금밖에 시간이 없다. 어젯밤에 살며시 왔다가 오늘 아침 살며시 가버리 이 나쁜 세월도 누가 걸려내더라 물어내더라 도둑맞은 내 청춘이 세월은 도둑놈이야 아주 몹쓸 도둑놈이야 1년 2년 훔쳐가더니 어느새 사라진 청춘 내 시간을 다 훔쳐가서 조금밖에 시간이 없다 오늘 밤에 살며시 왔다가 내일 아침 살며시 가버리리 이 몹쓸 세월도 누가 걸려내더라 도둑맞은 내 청춘이 어젯밤에 살며시 왔다가 오늘 아침 살며시 가버리 이 나쁜 세월도 누가 걸려내거라 울어내거라 도둑맞은 내 청춘이 도둑맞은 내 청춘이 망설이다가 용기 내어 본다 가슴이 두근두근 정신이 없다 그때는 헤어지면 못 산다고 살 수 없다고 믿었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얼마나 변했을까 그대로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오는 사랑했던 님의 목소리 가슴이 뛴다 정신이 없다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한다 애인을 만나러 간다 오늘은 신나는 하루 신나는 하루
이제는 헤어지면 못 산다고 살 수 없다고 믿었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얼마나 변했을까 그대는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오는 사랑했던 님의 목소리 가슴이 뛴다 정신이 없다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한다 내일을 만나러 간다 오늘은 신나는 하루 애인을 만나러 간다 오늘은 신나는 하루 And now the end is near. 네, 전국 탑10 가요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래 한 곡에 담겨 있는 인생사의 길을 들어보는 트로트 인생사 트로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요계에서 젊은 아주 콤비가 잘 맞는 듀엣을 인기를 누리고 있는 원 플러스 원의 주인공 후니 용이가 나왔습니다. 네. 아, 뿌르르 노래 좋아요, 뿌르르. 요즘 신곡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네. 말이 또 재밌나 봐요. 노래도 신나긴 네. 하는데 많이들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또 들을 네. 수 있으니까. 네. 어린이한테 떠야지 뜬다는 말이 있는데 어린애들이 뿌르르 뿌르르 어감이 좋아서 많이 또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뿌르르 뿌르르 소리가 좀 많이 울려 퍼질수록에 네. 우리 사회가 요즘 행복하지 않나, 명랑하지 않나. 근데 두 사람 어떻게 만난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후니 직장생활. 씨가 네, 그 제작자였어요. 그때 이제 저희 회사로 뭐 상품을 조금 타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미팅을 하다 보니까 친해져서 이렇게 이게 또 웬일이야. 네. 어느 회사에 있었는데 여행사에 있었어요. 네. 여행사.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맥주 한잔 마시면서 보니까 노래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듀엣 한번 해볼래 했더니 사표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그 말 나오자마자 한 일주일 만에 사표냈어요. 아니 그게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아 근데 직장인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3년, 5년, 7년 차 때 약간 위기가 와요. 제가 그때가 5년 차였거든요. 그래서 네, 아 다른 걸 한번 해보고 싶다 했는데 또 훈이 씨가 또 좋은 사람 같아서 네. 네, 했는데 뭐 한참 사실은 제가 하나 더 이렇게 약간 거짓말을 한 게 엘리베이터에서 이효리 씨를 잠깐 스치듯 만난 게 있었는데 마치 저랑 친한 것처럼 이야기했더니 이효리 네. 완전 팬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표 썼어요. 사표 썼어요. 네. 바로. 아, 이효리 씨가 이 사실을 좀 들어야 네. 될 텐데. 네. 네. 근데 어차피 뭐 그 노래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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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 돼요. 또 보면. 그쵸? 그 직장 생활 할 때도 회사 뭐 회식 자리나 또 노래자랑 같은 데서 항상 1등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끼가 조금 있긴 있었나 아니, 근데 봐요. 그러면 네. 1등 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분명히 가요제에서 자기가 1등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 그럼 같이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춤으로 1등을 했다고 노래로 1등을 한 게 아니라 노래가 아니고 네.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노래 같이 불러보니까 노래가 좀 돼요? 좀 괜찮았어요. 네. 아니 근데 사표까지 막 내는 순간에는 매우 좀 당황스러웠겠죠. 저 너무 당황스러웠고요. 야, 후회스럽고 다 아시겠지만 막상 데뷔를 하면 TV 나오기가 힘들어요. 부모님께 얼마나 미안해요. 가수를 한다고 했는데 한 2, 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니까. 너 왜 안 나오니. 네네. 그래서 저도 사실 1년 동안은 집에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냥, 그냥 회사 생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꼬박꼬박 용돈 드리고 하다가 1년째 이제 용돈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와서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뮤직비디오 감독 앨범 재킷 제작자 뭐 이렇게 부기가 대단해. 가수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예술고 나오고 미대 나오고 사진 전공하고 하면서 사실 원래 그게 이제 본 캐릭터였어요. 본 직업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한 700분 정도 했더라고요. 700분. 네, 방송국에 가면은 제가 하는 앨범들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 좀 뿌듯해요. 네. 정말 재능이. 네. 그래서 원 플러스 원이라는 얘기 듣던가? 네. 저는 이제 네. 사실 사진을 찍고 디자인을 네. 하고 하지만 용이는 거기 가면 디렉션이 네. 정말 그 가수들이 이렇게 용이가 디렉션 해주면은 너무 편해하고 정말 자기가 프로가 됐다라는 그런 느낌도 또 이렇게 네. 받더라고요. 하여튼 두 분의 끝이 계속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인생사 트롯을 선택할까? 후니 용이의 인생사 트롯. 정말 이 노래 속에는 내 세월이 담겨 있어요.
저희한테 트로트라고 하면 사실 이 노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노래 눈물이 뚝뚝이라는 노래인데 훈이용이라는 가수를 트로트 가수로서 처음으로 인식을 하게 해준 가수고 맞아요. 지금까지 또 노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노래가 이 눈물이 뚝뚝인 것 같아요. 노래 가사를 보면 어떤 연인 간에 헤어져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누구나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따뜻한 분들 한 분씩 계시잖아요. 먼저 가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의 인연들이 있는데 그런 분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들어봐야 되겠네요. 훈이 용이가 선택한 자신들의 인생사 트로트곡. 네, 눈물이 뚝뚝입니다. 가슴에 눈물이 뚝뚝 내 눈에 눈물이 뚝뚝 그대를 찾아 이르네 꽃은 지고 여름 오고 낙엽 짓고 겨울 와도 이미 추억 속에 한점 구름 되어 그렇게 떠난 사람아 흘러가는 세월 속에 후회해봐도 그 사람은 이미 먼 곳으로 가슴에 눈물이 뚝뚝 내 눈에 눈물이 뚝뚝 그대를 찾아 흐르네 해는 지고 달이 뜨고 바람 불고 비가 와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추억으로 그렇게 떠난 사람아 흘러가는 세월 속에 후회해봐도 그 사람은 이미 먼 곳으로 가슴에 눈물이 뚝뚝 내 눈에 눈물이 뚝뚝 그대를 찾아 흐르네 흘러가는 세월 속에 후회해봐도 그 사람은 이미 먼 곳으로 가슴에 눈물이 뚝뚝 내 눈에 눈물이 뚝뚝 그대를 찾아 이르네 그대를 찾아 이르네
네 옆에는 내가 있잖아. 어제도 꿈 오늘도 꿈 그렇게는 생각 말아라. 아침부터 아침까지 달려간다. 나에게는 너뿐이잖아. 모든 꿈들이 희미해질 때 또 그렇게 날린다. 모히또 오늘도 달려간다. 부르르 부르르 그 자리에 있어라. 오늘도 참 내일도 참 너를 지켜줄 거야. 목소리로 말하지 마라. 네 옆에는 내가 있잖아. 어제도 꿈 오늘도 꿈 그렇게는 생각 말아라. 아침부터 아침까지 달려간다. 나에게는 너뿐이잖아. 모든 꿈들이 희미해질 때 또 그렇게 달린다. 모히또 달려간다. 부르르 부르르 그 자리에 있어라. 오늘도 참 내일도 참 너를 지켜줄 거야. 오늘도 달려간다. 부르르 부르르 그 자리에 있어라. 오늘도 참 내일도 참 너를 지켜줄 거야. 네, 전국 탑텐 가요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숨겨져 있는 실력파 가수를 발굴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그 전국 탑텐 가요쇼의 탑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락커 출신의 트로트 가수인데요. 이분 아주 노래 실력이 대단합니다. 팝에서 댄스, 트로트까지 뭐 여러 장르를 이렇게 잘 소화해내고 있는데 더 주목받는 것이 트로트 장르에서 활동한 지는 2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벌써 실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힘과 용기를 주는 트로트의 새 주인공 전성기라는 노래로 여러분께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탑픽의 주인공 도윤 씨입니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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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나의 전성기. 볼 빛도 없는 뒷골목에서 난 몰래 울어도 받고 국밥 한 그릇 돈이 아까워 술인데 움켜 쥐었다. 그건 모두 인생의 운장. 이제 나는 별이 될 거야.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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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순간들이 나를 기다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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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나의 전성기.
비가 흐르는 상처보다도 더 아프던 마음의 상처 그 모든 아픔 싸매주었던 당신을 만나게 됐지 그대 내게 최고의 선물 우린 이제 별이 될 거야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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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순간들이 나를 기다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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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나의 정성기 이제부터 나의 정성기
네, 전국 탑텐 가요쇼 이렇게 많은 노래들 함께 듣고 있는데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하고 노래를 듣는 분하고 누가 더 행복할까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하고 그림을 보는 사람. 뭐 참 어리석은 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축구를 하는 사람과 축구를 보는 사람. 보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일 겁니다. 잘해야 된다는 거. 축구도 그렇겠고요. 네, 전국 탑텐 가요쇼에서는 잘하는 사람들의 노래가 소개가 됩니다. 늘 함께 해주시면서 요즘 잘하는 가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전국 탑텐 가요쇼 함께 할 가수는요, 우리에게 노래도 잘 들려주지만 또 볼거리도 훌륭한 옷차림으로 요즘 어떤 옷이 저렇게 어떻게 유행하고 있는지 즐겁게 노래하면서 행복을 안겨주는 웃음의 주인공입니다. 현숙 씨의 무대를 소개하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확실함.
확실합니다. 당신이 확실합니다. 알짜배기 진짜배기 내 손발이 되어줄 사람. 당신은 엔돌핀 내 인생 에너지야. 미쳤나봐 사랑하면 비바람도 눈보라도 자장가로 들려. 당신과 함께 나설 난 너무 행복해.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받아줄 사람 내 사랑이 확실합니다. 말이 되어줄 사람. 당신은 엔돌핀 내 인생 에너지야. 미쳤나봐 사랑하면 비바람도 눈보라도 자장가로 들려. 당신과 사랑이 확실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별도 달도 닫아줄 사람 내 사랑이 확실합니다. 내 사랑이 내 사랑이